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잘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또 수급이 몰리고 테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중에서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디엠이 오늘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인데요. 삼성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가 이슈가 있으면서 이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코디엠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대우 부품도 현대 기아에서 PTC 히터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10% 가까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반면에 오늘 1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이야기가 또 나오고 매도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코디엠 보시면 좋을 코디엠이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그런가요?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바이오 기업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 SMS에서 현재 그 반도체 노광 분야에서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광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국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엄청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두 배가량 네,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기대감 정도로는 좀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장기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이미 이런 기대감들이 이틀 연속 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625원대 오늘 점상한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 5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올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장이 풀렸을 때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국산화가 현실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고 좀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을 매수가 500원 이하대, 네, 450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37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코디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이 과기부에서 이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를 선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과연 요즘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슈도 많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과기부에서 누리호 반복 발사 체계 종합 기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바로는 뭐 주가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2.7% 하락세, 6만 원에 딱 걸쳐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격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속보 들어온 거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저희가 선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새끼입니다. 금호석유가 오늘 8%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9거래일째 쭉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는 기관이 8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도 4% 넘게 상승세. 파라다이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3%대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금호석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 흐름 보게 되면은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현재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누적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2만 5천 주까지, 그리고 기관들도 현재 14,000 주까지 했을 때 저번 달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이나 이제 기관들이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별 종목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호석유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사업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제 석유주인만큼 이런 이제 유가 시세에 따라 급등락 폭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를 또 감산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그 오펙에서 네, 러시아편을 좀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소량으로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규모로 또 감산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네. 감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네. 이게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 상승에 따른 동사의 어떤 이익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는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좀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양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한 네. 10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사실 하루에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고 한다라면은 1000만 배럴을 지금 공급을 푼다라고 해도 사실 뭐 5일에서 10일 안에 끝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장기화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석유 관련주들은 그만큼 가격이 오를수록 마진 차익을 많이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와는 별개로 이 석유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석유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금호석유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개별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배당률이 거의 배당 수익이 한 7%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고배당주에 속하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4분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11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으로 금호석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과연 금호석유에게 어떤 모멘텀을 더 불어넣어 줄지 마지막 연말에 배당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금호석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관련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마리화나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1% 넘게 상승세인데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소지 전과와 관련해서 사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젤 산업과 관련된 테마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상승 탄력은 많이 줄었고요. 반면에 미디어 컨텐츠주들은 지난달에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이번에 오늘은 2%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개 확인해봤는데 자, 이 테마들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콘텐츠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물려계신 종목이라고 맞아요. 좀 보고 네.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자체적인 이런 펀더멘털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다만 항상 주가가 안 가서 상당히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원인을 봤습니다. 네네. 근데 연간 실적을 봤을 때 항상 매년 늘어나요. 그래서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항상 3분기에서 4분기만 되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가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네,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지금 OTT 업체가 넷플릭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왓챠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OTT 플랫폼들은 오히려 지금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산업적인 부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최근 주가는 좀 너무 과도한 과대낙폭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게다가 3분기 실적 둔화 원인도 현재 매출 감소가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수익성 악화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악화라는 표현도 사실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에 그 대표적인 작품이 빅마우스가 있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3분기에 원래 결산이 돼야지 맞는 건데 4분기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요가 하락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미뤄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신작 라인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작품까지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 부분을 본다면 올해를 포함해서 2023년, 2024년까지 봤을 때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저가로 잡아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들이 사실 이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조금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기 회복은 좀 힘들겠지만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좀 접근해볼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일단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6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네,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6만 원 이하 때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3개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산업 전반도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는 상황. 오늘도 또 너무 많이 과대낙폭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잘 추려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